자, 이제 세 번째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서술형적으로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법이 또 있네요. At this desperate moment, 이 절망적인 순간에, 자, 앞에서도 나왔던 그 단어, 그 순간에 Dutch에게 came up with an idea, 한 가지 아이디어가 또 올랐습니다. He tested the air. 자, 그가 공기량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마다. 자, 우리 뒤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문장 뒤에서 컴마 치고 ing. 자, 뒤에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렇죠.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계속 봅니다. To everyone's surprise. 자, 모두가 놀랍게도 이런 거 정해진 표현이죠. To 다음에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서 뭐뭐 하기도. 모두가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런 건 정해진 표현이니까 기억을 좀 해 두세요. 모두가 놀랍게도. He took out a match. 자, 성냥을 하나 꺼내서 그 다음에 이게 listen light의 과거 형태입니다. 불을 붙이다. Little area of grass. 자, in front of him. 그 앞에 있는 풀밭을 좀 태웠대요. 갑자기. The fire quickly burnt out. 그 불은 빠르게 그렇죠. 탔죠. 또 그러면서 제공을 해 준 거죠. Provide. 목적어 with. 그래서 provide A with B에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표현이죠. 즉 그와 그의 대원들에게 자, 잿더미겠죠. 이제 풀을 태웠으니까. 잿더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어떤 잿더미의 영역이냐 하면서 여기서는 관계 부사 where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where이 나온 이유를 선생님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where이 답이에요 라고 하면 네,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설명이 안 되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이 비동사 뒤에 와야 될 보어까지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관계 부사 where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뒤에 와야 될 게 빠져 있다면 즉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다면 이 자리는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정확히 구분하도록. 자, 그래서 다시 자, 그 제로 된 영역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어떤 영역이냐? 그들이 would be safe, 안전해질 수도 있는 from the frightening flame, 그 위협적인 위험한 불꽃으로부터. 그래서 he ordered everyone, 모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뭐라고 명령 내렸냐? To lie down in the area, 그 지역에 엎드리라고. 동사 다음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거듭 얘기합니다. 투부정사. 그런데 그가 태운인데 이 부분이요.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여기는 지금 뭔가가 생략이 돼 있는데요. 이 burn이라는 단어가 타다라는 뜻도 되지만 태우다라는 뜻도 되죠. 즉 뒤에 무엇을 태우다 그러면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안 나왔고 그가 그 지역을 태운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목적어가 여기 있는 area가 맞고요. 그럼 여기는 관계 대명사 위치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관계 대명사 위치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명사 뒤에 좀 지우고 갈게요. 어떤 명사 뒤에 갑자기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뒤에 와야 될 목적어가 빠져 있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여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고요.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뭐 별다르게 빠진 거 없이 완전한 문장 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면 여기는 관계 부사가 와야 되거나 관계 부사는 생략을 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본문 앞에서는 관계부사가 생략되지 않은 채로 where이 나온 거고요. 여기는 목적어가 빠져있다 보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도 된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보이진 않지만 위치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area 보고, 여기는 area 보고 where이 생략됐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목적어 빠졌으니까 위치가 생략된 겁니다. 계속 갑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도 별표. 통째로 이 부분을 영장 문제로 참 많이 출제했습니다. 별표 3개짜리. 일단 what에 대한 얘기부터 또 해드리면 what은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문법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오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조건 선행사가 오지 않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건 다른 관계대명사도 똑같지만 앞에 이렇게 명사가 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뭐한 것이라고 해서 문장 전체에서 이제 명사 역할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what, Dutch, did에서 앞에 명사 없고 did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what이 뭐뭐한 것이라는 주어 역할을 이 문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Dutch가 했던 것은 was something 어떤 것이었는데 그럼 어떤 것이냐 하면서 여긴 주어가 빠진 채로 관계대명사 대시
나온 거죠. 이렇게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또 왓댓을 판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왓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는 앞에 명사 나왔으니까 왓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What had never been tried before. 그 전에는 시도되어진 적이 없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영장 문제 되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none of them, 그들 중 누구도 follow this order,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The fire, 그 불은 was going to reach them. 그들에게 도달했습니다. 30초 안에. Lying down on the grass. 이제 다른 대원들은 가버리고 그 풀 위에 누워 있는 것은 여기서 ing가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고요. 자, must have pp. 아, 이것도 암기 대상이네요. 조동사의 부 pp 중에서 지금처럼 must have pp는 정확히 알고 있나요? 했음에 틀림 없다. 그래서 거의 그렇죠. non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음에 틀림 없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대원들은 따르지 않고 Dutch만 남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네요. 이제 본문 5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